사랑과 질환론을 할 때 제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성경 구절은 로마서 2장 20절의 말씀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아무리 이 세상의 진화론자들이 우린 또 이제 그 사실에 대해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설이라고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진화론이 과학적 사실이고 진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서 봤을 때는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그 증거를 가지고 뭐 얘기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을 떠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봤을 때 아니면 우리가 태어난 아기를 봤을 때 그 모든 그 창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 저는 하나님 안 보여서 눈에 안 보여서 안 믿었습니다 해도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참 우리가 만물을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신묘막측하고 오묘한 어떤 생명체가 태어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우리가 뭐 정봉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자연이 참 아름답다. 이게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나? 아니면은 뭐 백합화가 이렇게 핀 걸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시겠죠. 너 이런 걸 보면서도 내가 이거 창조한 거 깨닫지 못했는데 너는 핑계치 못한다 한 말이 되겠죠. 이제 여기 한번 후린데 잘 안 났습니다. 그래서 새싹이 있고 거기 씨앗에서 지금 싹이라는 것이랑 시계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만약 숙제가 나와가지고 숙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숙제냐면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만들라는 숙제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느 것이 만드는 것이 쉬울까요? 씨앗을 만드는 게 쉬울까요? 시계를 만드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이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예. 그러면 저기 이거 보시면은 당연히 시계가 만들 수 있겠죠. 물론 시계 부속품들을 여러분이 다 이제 깎아가지고 부속품들을 만들어가지고 다 결합을 해야 되겠죠. 그거는 그래도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우리가 배우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이 씨앗은 그 화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씨앗은 화학으로 어떤 원소들로 결합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도 그 원소들을 다 찾아가지고 결합을 해도 여기서 말하는 싹이 도단한 씨앗을 만들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은 화학적 성분이라도 하더라도 그 안에 생명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씨앗은 실제 씨앗하고 화학적으로 똑같아도 땅에 심으면은 새싹이 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같은 질문에 더 다른 형태로 얘기하면은 시계가 저절로 만들어지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씨앗이 저절로 만들어지기가 쉬울까요? 그럼 당연히 시계겠죠. 아까 여러분이 만들기 쉽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엔 씨앗이 저절로 만들어지기 쉽다고 얘기하면 좀 많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계가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또 어떤 사람이 주장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또 이상한 생각을 할 거야.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어떻게 저기 시계가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씨앗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다들, 씨앗이 저절로 만들어졌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저기, 오랑우탄 새끼하고 저 콩코드기가 있습니다. 예? 콩코드기는 저기, 700만 개의 부품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기계입니다. 근데, 만약에, 똑같은 질문에서 콩코드기를 만드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은 오랑우탄 새끼를 만드는 것이 쉬울까요? 똑같이 질문을 하면은 당연히 콩코드는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죠? 만약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래도 밤을 새면서 콩코드를 만들어서 지금 유럽하고 미국 왔다 갔다 음속보다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엄청나게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도 우리가 참 봤을 땐 놀랍다고 생각해도 인간들이 만든 거니까 당연히 생각하겠는데 이 오랑우탄 새끼가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똑같은 생물을 만들어도 이 오랑우탄 새끼가 젖 먹고 자라나는 건 생명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더군다나 얘는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여요. 이렇게. 예, 오랑우탄은. 예. 그럼 마찬가지로 오랑우탄이 저절로 만들어졌다. 우연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계속 진화해가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당연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콩고뜨기가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정신병원에 가야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요즘 많이 팔리는 건데요. 아이보 한 200만 원 합니다. 저기 소니에서. 이거는 뭐 쓰다듬으면 막 하고 멍멍 짓기도 하고 말도 알아듣고 그 주인이 이제 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돼요. 아주 잘 만든 로봇입니다. 그래서 많이 팔리고 있는데 요 아시모라는 거는 혼다에서 만든 최근의 로봇인데 인간처럼 아주 걸어다녀요. 이렇게 걸어다니는 로봇인데 요걸 제가 지금 초반이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인간처럼 걸어다니나. 예, 손을 흔든다 이렇게 두 발로 이게 상당히 자연스럽게 걸어다니죠. 이렇게 팔 움직임이랑 뒤에 이게 큰 게 뭐 같습니까? 여기 이제 중앙 처리 장치 컴퓨터랑 이 배터리가 많아요. 배터리가 이게 움직이려니까 동력이 필요하니까 배터리 큰 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아시모 혼다 이 로봇을 만들면서 옛날부터 가장 어려웠던 부분, 이 고버트 공학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관절을 만드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손 관절하고 발 관절. 근데 손 관절은 옛날에서부터 뭐 4축이니 6축이니 해가지고 인간과 비슷하게 잡을 수 있게 관절을 만들었는데 다리 관절을 잘 만들지 못했어요. 옛날에는 네 다리 갖고 걸어갔는데 왜냐하면은 다리 관절을 만들어도 무게중심을 도저히 잡지 못하는 겁니다. 무게중심을. 두 다리로 갔는데, 이게 이제 제어라고 전문적인 용어로는 무게중심을 잡고 자연스럽게 걸어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과학자들이 몇 년간 연구해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계단을 올라가거나, 걸어가다가 조그만 뭐 물체가 하나 떨어져 있어서 그걸 밟으면은 넘어져 버려요. 도저히 감당을 못하게. 근데 최근에 이제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두 다리로 자연스럽게 평형을 이루면서 계단도 올라가고 물체를 밟아도 그것을 안 넘어지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참 신기하다 우리가. 이런 로봇을 보면, 이제는 두 발하고 두 다리로, 두 팔이랑 그런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로봇을 만들 수 있구나. 참 신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박찬호 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박찬호 참 공도 잘 던지고 멋있잖아요. 근데, 이 아시모가 걸어 다니는 모습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공도 아주 빠르게 던지고, 아주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이 로봇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몇십 년간 연구해서 요즘 겨우 두 발로 걸어 다니는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겨우 요즘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 박찬호 같은 사람이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그 우리의 과학적인 사실을 증거를 판단하고 그런 걸 떠나서 이런 걸 봤을 때 어떻게 로봇트루가 이게 만들기 힘든데 그거보다 훨씬 정교하게 움직이는 인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요거는 저기, 인간이 이제, 인간이 얼마나 복잡한 존재인가 하는 그 자료를 어디서 얻어왔습니다. BBC 조사에서 한 건데요. 그 인간이 이렇게 이제 복잡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12살 아기가 될 때까지 150리터 침을 흘리고 2살까지 기어다니는 우리가 여기서 130km 대전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21살까지 우리가 350만 개 풍선을 불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한 80살까지 머리카락이 700km 여기서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 손톱 25m 자라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3년 반 동안 식사하고 TV 시청하고 이야기하고 평균적으로 두 번 사랑에 빠진다는 우리 이제 그 희노애락을 다 갖고 있고 감정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는 우리 인간들 2,000명의 이름을 알고 150명의 친구 부르는 이 복잡한 존재가 어떻게 옛날에 아멜과 같은 단세포 동물에서 어떻게 진화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어떤 정신적인 자기 삶에 대한 부분을 개척해 나가고 울면서 또 웃기도 하고 친구들과 뭐 노래도 부르고 뭐 기뻐하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감정적인 존재가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구원을 이제 어떻게 바라볼 건가 이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이 세상의 창조로 인한 진화론의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기원을 바라보는 하나는 창조론이고 그런 절대자 크리스천들은 이제 그 절대자를 이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본인의 지위와 설계를 가지고 성경의 말씀대로 각 종대로 동물과 식물을 창조했다 하는 것이 이제 창조론이 되겠죠. 그에 반해서 이제 진화론은 이제 우연히 어떤 이제 무기물에서 그 단세포 기본 생명체가 탄생이 되고 그것들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진화가 돼가지고 수직적 변이 대진화가 계속 일어나서 자기보다 고등 동물로 계속 진화가 돼서 지금 인간까지 진화가 되었다 하는 것이 이제 진화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진화 모델이 되겠죠. 최초에 간단한 그 아메바 같은 그 종에서 계속 집합한 다세포 동물로 진화가 되고 계속 진화가 돼가지고 어류 그 다음에 이제 개와 같은 그 다음에 이제 원숭이 그리고 인간 같이 가장 그 만물의 영장이 인간으로까지 진화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하나는 최초의 그 단세포 동물에서 계속적으로 진화가 돼서 각 종대로 이렇게 이제 계속 갈라지면서 하나의 뿌리에서 한 뿌리에서 갈라진 이 모델을 믿어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기록한 대로 각 종대로 창조된 이 창조 모델을 믿어야 되는가 하는 거가 결국 창조론의 진화론의 그 뭘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으로 귀결되겠죠. 그러면은 진화론의 그 탄생 과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화론 그 탄생 과정과 진화론의 전개 과정을 보고 그 다음에 진화론이 제시하는 것들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정말 사실인가 아닌가를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론의 탄생은 역사적 배경이 중요한데요. 몇 가지 들을 수 있는데 그 하나는 그 19세기 유럽의 나라들이 자기보다 약한 민족들을 침략하고 제국주의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세계관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세계관이 필요했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또 물리학에 시작된 기계론적 세계관이 풍미에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생물학에까지 확장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어떤 그 체계가 우리의 그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은 차치하고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부분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 하는 기계론적 세계관이 그런 풍미에 있었고 그것이 생물학까지 확장된 그런 어떤 시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에 영향을 준 개념으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나마르크의 용부령설, 그 다음에 동일가정설, 엘더스의 인구론 뭐 이런 거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나오기까지 몇 가지 그 영향 준 것들이 있는데요. 요것들은 더 설명하고요. 특별히 이제 멜더스의 인구론이 그 진화론에 다인에게 많은 영향을 줬다고 이렇게 역사에서는 저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동일가정설은 좀 뒤에 다시 설명하겠고요. 용부령설은 획득 형질이 유전된다는 그런 건데요. 이거는
뭐 우리가 많이 예를 들은 그 기린이 가뭄 때 이제 나뭇가지를 먹어야 되니까 나뭇가지를 먹어야 되니까 이제 목을 길게 계속 그 노력하다 보니까 그 다음 세대는 목이 긴 그 기린이 튀어나와서 목 기린이 목이 길어졌다 하는 뭐 그런 건데요. 이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사실 아니다. 획득된 성질은 유전이 되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뭐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그때 당시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 탄생은 다윈이 그 비그로를 타고 1931년에 36년까지 갈라파고스 군도를 항해해서 그래서 핀치새와 다양한 이제 식물들의 그 변이 형태를 바라보고 그가 이제 1859년에 종의 기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좀 지난 다음에 1872년에 인류의 유래라는 책을 또 발표해서 인간도 진화했다는 어떤 그러한 그 가설을 또 그 책에서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진화론은 그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이제 논쟁이 있었죠. 논쟁이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제국주의적인 그 영향 때문에 이것들이 당대 정치가나 그런 많은 그 오히려 비과학도들에게 더 환영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국주의자들이 자신의 그 입장을 합리화하려는 정당화하려는 세계관이 필요했는데 남을 침략하고도 우리는 적자 생존이다, 자연 선택이다, 자연 도태다 하는 말을 가감하게 말할 수 있다. 이것이 자연의 원리다라고 말하니까 자신에게 아주 합리화할 수 있는 어떤 세계관을 만들어줬겠죠. 그래서 몇 가지가 이제 진화론 발전에 더 덧붙여졌는데요. 이제 멘델의 유전 법칙이 옛날에 있었는데 1890년에 드브리스가 여기서 재발견하게 됐고, 그 멀러는 X선 같은 거를 초파리 같은 데 씌우게 되면은 혹시 변형이 일어난다. 그래서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그것은 유전도 될 수 있는 그런 것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뭐 종합설이라고 그러고 신다윈설인데 이건 자연도태야, 돌연변이야, 그다음 오랜 시간 뭐 또 격리돼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합쳐져서 생물 진화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더 그림으로 설명하겠지만은 나중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반대를 하니까 그리고 과학적 증거가 없으니까 최근에 이제 제이굴드라는 하버드대 그 고생물학자는 그 단소 평행설이다 하는 것을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화론의 그 어떤 간단한 그 발전 그 과정을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진화론의 전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한 다음에 영국 그 과학 발전협회 연례회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대단한 경련이 벌어집니다. 근데 헨리 헉슬리는 이제 진화론의 입장에 쓴 사람이고 윌버포스는 주교로서 창조론의 입장에 쓴 사람이거든요. 근데 둘의 경련이 벌어졌는데 그때 분위기는 이 진화론 일종의 가설이었는데 사람들이 예전에 이제 지동설과 천동설 문제처럼 과학적인 사실은 오히려 진화론이다. 근데 이제 종교적인 것 때문에 억압받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지식인층이 이제 진화론을 그 더 옹호하게 됐고 그때에서 이때 이후로 진화론이 더욱더 확산이 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25년에는 이제 원숭이 재판이라고 미국의 교사가 진화론을 가르치다가 피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진화론을 어떻게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에서는 진화론을 못 가르쳤는데 근데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진화론자들이 어느 정도 영역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다음 1957년에 소련에서 이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니까 미국의 교육과정을 바꿔야 된다. 특히 과학적인 걸 많이 보충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 많은 개편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진화론을 생물 교육과정의 기본 과정으로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진화론의 전개가 있었고요. 진화론에 대한 대항으로는 창조과학자들,
특별히 크리스찬이나 또 크리스찬 아닌 일반 과학자들 중에서도 진화론이 사실이 아니다 생각한 사람들이 이거 우리도 좀 더 어떤 그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적 설계 이론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2학기 과정에 여러분이 관심 있으시면 배우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1999년 8월에 캔자스주에서는 공교육에서 진화론 교육을 삭제해야 된다는 최종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히려 진화론이 그 세력을 잡고 있는데 창조론도 같이 가르쳐야 된다 내지는 지금 진화론만을 가르치는데 그거보다는 그거는 진화론을 가르쳐도 그걸 가설로만 가르쳐야 된다 그런 어떤 그런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많은 이제 창조과학자들이나 교회에서 이제 그런 걸 하고 있고요. 우리 창조과학에서도 새 교과서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 평가를 보면 재밌는데요. 종의 기원이 이제 매년 그 책이 나오는데 1971년판 서문에 영국의 생물학자 매튜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화가 사실이라는 것이 생물학의 근간이다. 그러므로 생물학은 증명되지 않은 이론에 바탕을 둔 과학으로서 특이한 위치에 있다. 그러면 이것은 과학인가 아니면 믿음인가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사실이라는 근간으로 생물학이 이루어졌는데 실제 조사해 보니까 진화는 그냥 가설이거든요. 가설. 증명되지 않는 가설인데 그 가설로서 생물학이 지금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은 생물학 자체가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믿음의 어떤 형태냐 하는 거게 되겠죠. 그 다음 스펭글러라는 역사학자는 서양의 몰락의 책에 다윈의 진화론이 그때 당시, 당대 정치가들에 의해서 더욱더 확산되었다. 그래서 다윈설은 자연 관찰인 그 과학적인 사실보다는 시대적인 요동, 시대의 관찰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산업화 시대의 문제점을 정당화하는데 이용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이제 왜 역사를 이렇게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했냐면은 진화론이 어떻게 대두됐고 어떻게 확산돼서 지금이 우리까지 영향을 주게 되었나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천동설, 지동설 때는 당연히 지구가 태양 주위로 돈다는 것이 지금 과학적인 사실이죠. 그걸 당연히 믿어야 되고. 근데 옛날에는 태양이 지구 중심, 지구 주위를 돌았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이제, 틀리게 됐다는 것이 이제 됐는데, 진화론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진화론은, 우리가 각종대로 하나님에서 창조되었다라고 믿고 있다가 어느 날 다인 이후로 우리가 단세포 동물로부터 진화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 이것이 더 과학적인 사실이다라고 믿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또 우리 후손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건 과학적인 사실이다. 불변하다고 믿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가설입니다. 증명된 사실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창조와 진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진화론의 주장은 우연에 의한 최초 단세포 생물이 탄생했고 그 이후로 고등생물로 진화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창조론은 창조주의 직접 설계 아래 각종대로 창조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면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러면 진화론의 주장은 자연 발생적으로 정말 생명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 하나. 그 다음에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로 점진적인 발달과 진화가 일어났다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살피면 되는데 과학적으로 가장 살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화석의 그 형태를 관찰해서 그런 것들을 증거로 삼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진화가 지금 사실이라면 현재도 보면 그런 진화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도 하나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근데 창조론이 사실이라면은 우리가 각종대로 창조되었으니까 생명체가 고유대로 각종대로 가지고 있는 구조와 신비가 있을 거고 결국 그거는 대진화나
어떻게 바꿔질 수 없는 하나 불가능한 복잡성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들을 모든 종들이 다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살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 창조되었다면은 화석들의 형태를 살펴봤을 때 단세포동물에서 보동동물로 시대순으로 이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많은 형태의 단세포동물이랑 보동동물의 화석들이 한꺼번에 나타난다고 그것을 살피면 아 어느 시대 이후부터 인간이랑 동식물이 창조돼가지고 그때서부터 화석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기원에 대한 과학적인 고찰은 뭐 이렇게 많은 뭐 그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 공부하실 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창조론과 진화론이니 이것들을 그냥 간략간략하게 어떤 것들이 진화론을 증거하는가 창조론을 증거하는가 그것들을 간략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명의 발생설인데 하나는 자연발생설, 창조설, 그 다음에 외계생명설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자연발생설은 오파린 이후로 오파린이 어떤 가설을 세웠는데요. 생명이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아마 화학 진화가 돼서 원시 생물이 형성되었을 거라고 그 사람이 이제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가설을 세우게 되는데 이거를 밀러라는 미국의 과학자가 1953년에 그 인공 아미노산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시 대기라고 해서 근데 원시 대기도 아니고 아모니아랑 수소랑 그런 가스에다가 방전을 해서 이제 아미노산 생성하게 되는데 이거 설명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자연 발생설로 최초의 원시 생명체가 탄생됐다고 보는 거는 자연발생설이고요. 그 다음에 창조설은 지혜를 가진 창조주가 생명체를 창조하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현대과학 복잡하고 정교한 DNA 구조나 유전 메커니즘을 분석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계생명설은 최초의 지구상의 생명체는 우주에서 뭐 운석으로 왔던 어떤 형태로 왔던 외계에서 왔다 하는 건데 외계생명설은 자연발생설과 창조설의 제3의 대안으로는 볼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외계에서 왔든 우리에서 생겼든 자연발생설이 생겼나 창조로 생겼나 하는 두 가지 문제로 귀결되니까 보통 두 가지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자연발생설은 재밌게도 파스텔 이전의 시대에서는 우리가 이제 음식물 같은 데 보면은 아니면 뭐 그 동물의 썩은 데 보면 좀 있으면 막 구데기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구데기들이 생기는 걸 보니까, 아, 그냥 어떤 생명체가 그냥 시간이 가면 저절로 생긴다고 생각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때 당시. 근데 이제 파스테르가 암만 해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이 안에 S자의 형태로 그 관을 만들어서, 그 공기가 자유로이 왔다 갔다 하지만 공기 중에 미생물이 들어갈 수 없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기본적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생명체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 무에서 유로 만들어질 수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를 했는데 이상하게 진화론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자연 발생설을 사람들이 믿는데 이상하게도 진화론에 관한 부분은 자연 발생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미 폐기된 것들, 최초의 단세포동물이 만들어졌을 당시는 이러한 것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진화론은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최초의 유기물, 아미노산이 형태에서 단백질을 이루고 그것이 생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기 번식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최초의 생명세포로 가기 전에 코아스르베이트라는 이제 단계를 거쳐서 갔다. 뭐 이런 그 과정을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진짜 살펴볼 때 정말 그럴 수 있는가? 밀러의 실험 살펴보는데 그 밀러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수소, 메탄, 아모니아 혼합물, 기체 혼합물에 방전을 가해서 그것을 계속 이제 실험을 하면서 농축시켜가지고 아미노산을 만들었어요. 아미노산을. 인공적인 아미노산. 그거는 우리가 지금 실험적으로 좀 만들 수 있고요. 근데 이 밀러가 가정했던 거는 원시 대기 최초의 생명체가 태어났을 때 그 구성이, 기체 구성이 이런 형태가 됐을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또 전기 스파크나 어떤 에너지가 들어와서
기본적인 그 아미노산 구조가 만들어서 단백질이 합성되었을 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원시태기가 이런 물질로 됐다는 거를 누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암모니아나 메탄이나 이런 것들은 그 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기체들이 아니잖아요. 탄소도 아니고, 그죠? 이런 기체가 있는데 오히려 생명체가 있어도 죽어야 할 파인데 이런 데서 어떻게 생명체가 태어날 수 있다는 얘기고, 방전을 해서 그 합성이 되는데, 방전이라는 거는 그 높은 에너지를 주는 건데, 그 생명체를 죽일 수 있는 에너지고,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거쳐서 합성됐다고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생명체도 분해되고 없어지고 퇴화돼야 할 그런 상황인데, 이 전기 방전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무생물에서 유생물을 되었다.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인공적으로 합성하는 건 L아미노산이랑 D아미노산이 50%씩 합성이 됩니다. 합성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생명체를 이루는 아미노산은 100% D아미노산입니다. 인공적으로는 합성이 되지만 그게 50% 50% 차이가 되거든요. 근데 생명을 이룬 건 D아미노산이 100%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실제 이것만 봐도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 최근에 분자생물학이 발전해서 DNA가 이제 구조가 밝혀지고 하는데, 단백질을 합성하려고 하는데 저절로 합성되는 게 아니고요. DNA가 그것을 지시하게 됩니다. 근데 DNA는 또 그 자체가 만들어지려면은 효소인 단백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만들어지려고 하면은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두 가지가 한꺼번에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죠. 도저히.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연발생적으로 그 한 가지만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도 어려운데, 두 가지가 어떻게 동시에 이루어지고, 아미노산 체계도 다른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자연발생적으로 밀러의 실험을 계기로 무기물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난 생명세포가 생겨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분자생물학 발전은 저기 그 재미있는 그 연구가 있었는데요. 하와이대 칸 교수와 버클리대 교수가 147명의 세계 각국의 여성들에게 있어서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DNA를 추출했습니다. 근데 미토콘드리아 DNA는 그 모계로만 유전이 되는 그 것이거든요. 근데 조사했더니 다 동일하다는 거죠. 기존의 그 인류에 대한 생각은 인류가 진화되고 그 다음에 어떤 지역적으로 진화가 되고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이었는데, 이 연구 갖고 아, 한 여자에서 인류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제 이 사람은 그 크리스찬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거에 대해서 그냥 발표를 했는데, 사람들이 알지 이것이 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연구자들은 이제 이것을 간략하게 한 14만 년 전에 아프리카 지방의 한 여성이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자생물학의 발전은 진화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론을 훨씬 더 증거하게 됩니다. 진화론이 일어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 분자생물학에서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화론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최초의 생명세포가 태어났을 거라고 가정하는 근거는 밀러의 실험을 얘기하는데, 밀러의 실험이 너무나도 허황된 것, 허구성이 많다는 것이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DNA 구조 같은 거는 뭐 최근에 많은 연구가 있었고요. DNA 하나 브리테니커 30건의 그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양인데요. 이런 것들이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우리 보면은 DNA는 이제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고 얘기하고요. 우리 몸이 60조나 100조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세포에서 DNA를 실처럼 뽑으면은 그게 1.7m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실로 이으면 1.7 곱하기 60조라고 생각하면요. 그런 아주 가늘한 실 속에 모든 정보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뭐 현대 컴퓨터가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이 많은 양을 나타낼 수도 없고, 정보를 분석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것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사람들은 얘기하니까 분자생물학이 발전하면서 도저히 이제 사람들이 그런 진화론의 허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게 되는 거죠. 아니,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지금 과학자들도 이걸 밝혀내지 못하는데,
조그만 실 같은 부분에 모든 인체 정보, 여러분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대장균 같은 하등 동물도 그 한 마리에서 DNA 정보량이 브리테니컬 100건의 분량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대장균의 30분의 450만 개의 염기를 결합해서 번식을 하게 되는데, 최신 DNA 합성기가 30분의 5개의 염기를 겨우 저기 결합을 시킨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과학의 발전해도 결합시키는 것도 이렇게 부족한데, 대장균 같은 하등 동물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DNA를 저기 복제해서 그 다음에 결합, 연기가 결합된다는 게 일어난다는 게 참 놀라운 따름이죠. 그 다음에 이건 이은혁 교수님 자료에서 가져온 건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인체 신비와 관련된 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장면은, 이 장면은 이제 우리가 그 수정이 되는 거죠. 난자하고 많은 정자들이 결합되는데, 그 중에 한 정자만이 그 아주 짧은 순간에 더, 조금이라도 더 빠른 정자가 결합돼서 오직 한 정자와 결합이 돼서 이제 착상이 돼서 계속 세포 분열을 하게 돼요. 근데 아까 DNA 말한 것 같이 이 하나의 세포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계속 세포 분열을 하는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분열을 하거든요. 근데 분열하는데도 그냥 막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뭐 여기는 눈이 돼야 된다, 코가 돼야 된다, 여기는 발이다 하는 것들이 이미 DNA 정보로 저장이 다 돼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계속 이제 그 저기 손가락이 되도록 계속 세포 분열을 하는 겁니다. 계속 우리가 그냥 뭐 아무런 저기 뭐 조절이나 미리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뭐 예측을 하거나 어떤 플랜을 준 것이 아닌데, 자기가 알아가지고 요 하나의 세포가 그냥 계속 세포 분열을 해서 이런 이제 손가락 모양이 나오면서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계속 세포 분열을 하게 되죠. 근데 이거는 아무나 생각해도, 제가 뭐 그 생물학을 전공하는 과학자는 아니지만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 한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이 한 가지 세포에서 계속 세포 분열을 해서 60조, 100조의 그 세포를 갖는 인간이 되는데, 이거는 뭐 어떤 컴퓨터로도 지정해도 만들 수 없는 부분이에요. 생명에 관한 부분은. 근데 이런 것들이 저절로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나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아미노산 일을 했는데, 수학 확률적 교차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100개 아미노산이 특정한 배열의 확률이 이런 가정인데, 수학적으로 확률적으로 10의 50승분의 1은 제로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보다 0이 훨씬 많죠,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제로의 제로다, 수학적으로. 근데 DNA 사슬이 형성될 확률은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기 번식과 복제라는 세포가 형성될 확률은, 뭐 이거는 도저히 그 뭐 우리가 세부할 수가 없는 거 부분이죠,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률적으로도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진화론은 이런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부분이 한 번 일어났고, 근데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일어났다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말이 안 된다 하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진화론의 그 자연 발생설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했고요. 그럼 자연 선택설에 관련된 부분은, 다윈이 핀치새를 그 관찰하면서 자연적으로 격리돼서 그 종들이 환경에 적응해서 유리한 종들이 살아남아서 그 변형이 일어난다 하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연 선택설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 뭐 이런 그 비유를 많이 들죠. 그래서 기린이 목이 짧은 기린이 있었고 목인 기린이 있었는데, 그 감 때 이제 먹이가 없으니까 목이 긴 기린만 높은 나뭇가지를 먹을 수 있어 살아남았다. 뭐 이제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연 선택에서 도태돼서 이렇게 변이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자연 선택서는 실제로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고 변형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연 선택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이 다른 쪽으로 그 수직적 변이라고 그러는데요. 대진화가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되거든요. 같은 종류에서 모양이 좀 변형된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진화가 일어날 수 있다, 다른 쪽으로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할 수 없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다윈이 뭐 이런 예를 들었을 때 다윈이 이제 퀸치사 여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최초의 그 원래 종이 있었는데 요 퀸치사에서 조금 뭐 부리 다르다든지 색깔 좀 다르다든지 그런 갈라파고스에서 약간 변형된 형태의 퀸치사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가능하지만은 이 변이를 떠나서 퀸치사가 어느 날 이거보다 이상하게 생긴 무슨 걸어다니는 동물이 됐던지 파충류가 됐다든지 이런 것들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변형은. 그래서 요거를 소진화라고 합니다. 같은 종류에서 변형이 일어나는, 변이가 일어나는. 그래서 또 한 예로, 자연선택의 한 예로 들면은 영국의 흰불나방인데 공업화가 되기 전에는, 이제 흰 나방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공업화가 되면서 검은 나방들이 많이 표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흰 나방이 있었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점점 되다가 세대가 지나가면서 검은 나방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검은 나방과 흰 나방이 있었는데 공업화가 되기 전에는 이제 하얗고 그러니까 검은 나방이 눈에 잘 띄니까 많이 잡혀먹으니까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었다가 공업화가 되면서 시커매지니까 당연히 흰 나방이 더 눈에 잘 띄니까 많이 먹히게 돼서 당연히 숫자는 옛날에는 흰 나방이 많다, 검은 나방이 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거를 흰 나방이 검은 나방으로 변형이 돼 변화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다. 그죠? 그래서 자연선택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예를 들어봤는데 기본적으로 같은 종류에서 어느 경우에 특수한 상황 속에서 변이가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런 다른 종으로 대지나 수직적인 변이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돌연 변이가 이제 현재 진화론의 중요한 한 부분인데요. 그러면은 이 달맞이꽃이나 초파리 같은 경우 특히 초파리에 X선을 쪄주게 되면은 어떤 형태가 되냐면은 좀 다른 형태가 나타납니다. 큰 날개도 가지고 뭐 벌어진 날개도 가지고 구분 날개를 가지고 이거 실험적으로 우리가 뭐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돌연 변이가 다윈설을 지지하는 진화론을 지지하는 중요한 그 핵심적인 그 이론이 되는데 여기에 돌연 변이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돌연 변이가 일어나면은 대부분 생명력과 생활력이 약해지고 번식력이 감소할 것 같아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예를 들면은, 라이거 같은 경우는 호랑이와 사자가, 결합을 해가지고 아기는 태어나지만은 얘는 번식이 불가합니다. 그죠? 시라소니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근데 이런 것들 같을 때 번식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보통 우리가 돌연변이는 자기보다, 자기보다 그 여러 가지 능력이나 여러 가지 생활력이 떨어지는 그 형태로 나타나건 퇴화된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 퇴화된 형태로 나타나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자기보다 더 강한 아니면 고등 동물로 돌연변이가 생겨나느냐 이런 문제고 기본적으로 모든 생명체에는 DNA 교정 장치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소장을 받으면은 그거를 자연적으로 고쳐지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좀 훼손하더라도 그것이 보정이 되기 때문에 정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말한 대로 돌연 변이가 대부분 퇴화된 형태가 되었는데 계속적으로 고등동물로 진화가 된다 하는 건데 이 정해진 방향이 있다는 거죠. 진화론에서는. 근데 암만 생각해도 돌연 변이는 정해진 방향이 있을 수가 없죠. 어쩌다가는 뭐 이런 형태도 태어날 수 있고 저런 형태도 태어날 수 있는데 진화론이 얘기하는 계속 고등동물로 자기보다 상위 종으로 계속 진화가 된다. 어떻게 한 번은 일어날 수 있겠죠. 어쩌다가. 특수한 상황 속에서. 그것이 계속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과학적인 증거도 없고 비판도 많이 받으니까 이 굴드라는 과학자는 단소 평형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괴물 이론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 이제 화석에서
그 진화가 되면 이제 중간 형태의 화석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화석들이 하나도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하도 여러 가지, 지금 말한 대로 이런 생물학적인 고찰에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그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그 다소평행설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화석이 지금 중간 형태의 화석이 안 나오니까, 이 진화가 되는데 다행히 얘기한 대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점차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진화가 안 되다가 어느 시대에 갑자기 진화가 됐다. 그러다가 또 진화가 안 되다가 어떤 특수한 것에 갑자기 진화가 됐다는 거죠. 갑자기. 근데 갑자기 진화가 되면은 이건 말됐더라. 여기 요 이제 파충류가 어느 날 새끼를 낳는데 갑자기 새가 된 놈이 나왔다. 괴물이 나왔다. 라고 이제 이렇게 그냥 가정이죠,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가정이죠. 그러니까 다인설이 점점 이렇게 뭔가 과학의 사실을 점점 더 제공해야 되는데, 과학이 발전할수록 다인의 진화론이 잘못됐다는 것도 자꾸만 밝혀지니까,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본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그 얘기를 했는데, 재밌는 거는 이런 얘기가 또 먹혀들고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들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다음 주는 이제 그 이은혜 교수님이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그때 있어 설명하시겠지만 이것도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지질학에서 동일 가정설이라는 거랑 이제 격변설이거든요. 격변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동일 가정설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현대 지질학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은 만물의 기원과 과거의 변화 과정, 지질학적인 변화 과정, 또는 다른 여러 가지 변화 과정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랑 동일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뭐 한 지층이 생기는데 뭐 몇십 년이 걸린다 그러면은 옛날에도 그렇게 걸렸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일어나는 것들이 과거에도 일어났다. 현재는 과거 열쇠다. 과거를 밝히는 열쇠다. 그래서 이건 휴튼에 의해서 제시됐다가 찰스 라일이 이제 일반화를 시킨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그 전에는 사람들이 성서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를 믿었고 어느 날 갑자기 큰 변혁이 일어났다. 지질적인 변화나 지구상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믿고 있다가 이때 이후서 사람들이 너무 오래 기간 동안 지층이 생겼다. 라고 그때부터 믿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이 동일 가정설을 이루는데 지질 주상도 지질학의 근본을 이루는 이제 시준 화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다음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뭐 지질학 책을 보면은 이런 이제 그 시대가 있고요. 쭉 시대가 있고 그 시대가 대체적으로 이 정도 된다. 근데 그 시대의 지층에서는 요런 동물들이 태어난다. 라고 이렇게, 왜 나온다. 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충 시대별로 이렇게 맞춘 겁니다. 근데 재밌게도, 요렇게, 그 지층이 요런 시대별로 나누는 가장 그 큰 그 어떤 팩터는 뭐였냐면은, 진화가 되었다는 가정 하에 이러한 지질의 어떤 체계를 만들었거든요. 지질 연대를 구분했다는 거죠. 진화가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네? 왜냐하면 진화가 사실이면은 이런 단세포 동물서부터 인류까지 시대별 차고가 있을 테고, 그래서 지층은 거기에 해당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재밌게 또 이 지질연대를 이루는 가장 큰 원인은 진화가 사실이라는 거에 기초해서 되었는데, 진화가 가장 사실이라고 요즘 가장 많이 얘기하는 증거냐 뭐냐면은 화석이거든요.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화석을 이루는 지질연대는 진화가 사실이라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진화의 또 가장 큰 증거는 지질연대에 나타난 화석이라는 거죠. 서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질연대가 무슨 저기 무슨 탄소 동위원소나 뭐 우라늄이나 그런 걸로 해서 지층의 시대를 과학적으로 판단해서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진화론이 사실이라는 사실로서 성립된 건데, 재밌게도 요즘 진화론을 가장 그래서 증거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화석학적인 자료인데, 그것이 또 이런 그 진화론을 그 사실로 인정해서 만들어진 지질 주상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질 주상도의 허구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12개의 큰 지층으로 나누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지층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랜드 캐년이죠. 그랜드 캐년. 근데 그랜드 캐년에서도 이 12개의 지층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지층이 없어요. 전 세계에 없고 그랜드 캐년 정도가 꽤 많이 요런 지층이 나옵니다. 중간에 빠지죠. 큰 지층들이. 그죠? 큰 지층들이.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12개 지층이 한꺼번에 나온 지층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 지질학의 기본을 이루는 것인데 전 세계에 12개 지층이 체계적으로 된 데도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생물들이 이렇게 출현한다 하는데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가정으로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지질학적인 자료 다음 주에 이제 노아용수를 여러분이 배우겠지만은 너무나도 이 지질주상도 지질연대와 다른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격변설, 노아용수와 같은 어떤 큰 재난에 의해 가지고 이러한 지층들이 한꺼번에 생기고 단세포 동물에서 고등 동물까지 어느 날 갑자기 파묻었다는 거죠. 근데 그 증거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질학자들 중에서 일부 그리고 미국 창조과학회가 ICR 창조과학회 연구기관에서 이 지질학자 연구하신 분들이 많이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좋은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질학을 봤을 때 너무나도 허구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하나 이런 건데요. 이런 어떤 아까 지질 연대가 있었죠. 근데 화석이 나오는 거는 캄브리기아 지층서부터 갑자기 화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전 지층에는 화석이 하나도 안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가 진화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오랜 시간 동안 진화가 됐다고 얘기하면은 옛날 지층에서도 캄브리아 이전 지층에도 아주 단세포 동물이고 그런 동물들 형태가 조금 나와야 되는데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 나오고 캄브리아 지층에서 갑자기 단세포 동물이든 뭐 다세포 등이 한꺼번에 여러 가지 형태의 생물들이 갑자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격변설, 노아형수와 같은 그런 사실을 증거해 준다 하는 것이 되고 있고요. 화석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또 갑자기 생물들이 파묻혀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화석이 많이 나오는 거지 퇴적암이 돼가지고 오랜 세월에 거쳐서 뭐 생물체가 부패되면은 화석이 나올 여지가 없겠죠. 그래서 오히려 화석이 많다는 거는 또 격변설을 증거해 줍니다. 그거에 관한 증거는 많이 있고요. 진화론자들은 이 단세포 동물에서 이 다세포 동물로 15년 동안 계속 진화가 이루어졌다 하는데 그러니까 화석은 그 전에 15년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가 여기 화석적인 증거가 없다는 거죠. 캄브리아 이전 지층에서는 그래서 갑자기 많은 형태의 화석들이 캄브리아 지층에서 나온다입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저희 이번 과정에 헬레나 증거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이게 그랜드 캐년의 지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지질학자들은 이게 엄청나게 오랜 세월 동안 지층이 쌓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깎여져 가지고 이런 계곡들이 형성됐다고 얘기하는데요. 1980년에 헬렌산이 이제 화산이 폭발하게 됩니다. 화산이. 그래서 그 화산 폭발하기 전에 이제 과학자들이 다 이제 그 산의 구조랑 찍어 놨고요. 폭발한 다음에 이제 잠잠해진 다음에 거기에 가니까 요런 지층이 그냥 하루 만에 화산 폭발로 생겼거든요. 근데 그랜드 캐년 이 지층하고 이 지층을 봤을 때 다른 게 없고요. 만약에 지질학자가 눈을 가리고 여기가 딱 앞에 세워놔서 이게 얼마 정도 된 지층이냐 하면 아마 뭐 그랜드 캐년 비슷한 뭐 어떤 연대 지층입니다. 뭐 몇백만 년 됐습니다. 얘기할 거라고요. 근데 이게 단 하루 만에 되었다고요. 왜냐하면 화산 폭발이 엄청나게 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뭐 바위고 모래고 모든 것들을 그냥 한번 날리면서 원심불기라는 게 있잖아요. 원심불기, 밀도나 그런 것대로 다 분리를 시킨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걸 쫙 분리가 돼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그 지층을 만들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체계적으로 층이 이렇게 나눠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하루 만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루 만에. 그럼 이게 어떻게 몇백만 년의 지층이 하루 만에 이루어졌는데
그 자료는 여러분이 이제 이 과정 속에서 더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게 되는 거는 이 지질학에서도 정말 지질학이랑 진화론은 떼어낼 수 없는 관계인데 이 동일가정설이라는 게 이제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이 구절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노아 요소가 얘기 나오는 구절인데 말세에 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그래서 말세 되면은 이 땅이 그냥 옛날부터 있었던 땅이다. 그냥 있는 그대로 되었다. 노아 홍수나 그런 격변이 없었다고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런 이게 이제 그 동일가정설을 얘기한다고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 다인도 이제 그 종의 기원이나 책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인도 가설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핀치스의 변이를 보면서 많은 그 자연 선택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종의 변형까지 대진화가 일어나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많았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수많은 종들이 있거든요. 수많은 종들이 있는데 만약에 진화가 됐다면 중간 단계가 훨씬 많아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있는 종보다는 최소한 중간 단계 거쳐온 이상한 형태의 단계들이 많아야 되는데 다인 때에서 나오는 화석 자료만 보더라도 그 중간 단계 화석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인도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의 종 사이에 전 형태의 중간 단계 형태의 그 형태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없나 하고 이제 궁금해했고 그랬더니 이제 최근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화석을 많이 발굴하고 그걸 연구를 해도 중간 단계 형태의 화석을 더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옛날엔 중간 단계 화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요즘 더 그냥 그거는 어떤 그 생물이고 종이지 중간 단계 아니다는 게 밝혀질 뿐이지 증거가 점점 사라질 뿐이지 증거가 더욱더 그 보충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에서 종으로 발전해가는 중간 형태의 화석이 없다는 거는 더 이상 자료 부족으로 핑계할 수 없다. 지금 뭐 과학이 발전해서 엄청나게 많은 화석이 나왔는데 더 이상 뭐 발굴해서 어떻게 중간단계 화석을 만드느냐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최인 박사는 진화론이 그동안 무비판적으로 당연한 듯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너무 이상하다. 사람들이 왜 그것을 항의를 안 했나.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그 수많은 종이 있는데 중간단계 화석은 그 종보다 훨씬 많아야 되는데 화석에서 한 종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던 저도 학교에서 배웠고 지금 여러분도 배웠고 그다음에 저의 자녀나 여러분 뭐 다 자녀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그런 내용들 진화가 사실이다. 근데 그거의 증거가 뭐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것들인데 뭐 말의 그 화석 흔적 기간, 아까 얘기한 흰불나방, 오리너구리, 시조새, 생물발생지, 밀러실험, 비교해보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것들이 뭐 우리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만 이미 뭐 다 그 이야기가 뭐 더 이상 그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화석이라는 거는 말의 계열은 이거 보여주면은 뭐 이렇게 옛날 시대 시신새부터 이렇게 진화가 됐다. 그래서 말에 이제 그 뼈가 발뼈가 이렇게 발가락뼈가 이렇게 돼서 됐는데 옛날에는 뭐 세 발가락에다가 이제 두 발가락 이렇게 발가락이 하나 되는 걸로 변형되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가 어떻게 이 자료가 어떻게 진화론을 증거를 하냐 그죠? 진화론적 순서를 따르는 화석화된 말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 그냥 여러 개의 발가락에서 한 개의 큰 발가락으로 진화하는 것이 화석 기록에는 없고요. 그럼 말의 계통들도 학자마다 달라서 한 20가지 정도가 돼요. 그 다음에 각 말 사이에 진화해가는 중간 단계가 전혀 없다는 거고 현재 살고 있는 두 종류의 말은 최초의 조상이라는 에오이프스와 같은 지층에서 발견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앞에서 말한 이 말이 이렇게 진화됐다는 건 아니고 옛날에는 지금 멸종된 이러한 그 형태의
조그만 동물들이 살았었다라는 얘기는 되겠죠. 근데 이것이 진화됐다는 건 얘기할 수 없다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흔적 기간은 뭐 우리도 얘기하는데 뭐 꼬리뼈 얘기를 하나요? 1960년대에서 교과서에는 200개의 흔적 기관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것들이 하나하나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200개의 흔적 기관에서 갑상선과 뇌하 수체는 옛날 200개의 흔적 기관이 들어있었대요. 근데 요즘은 갑상선이 뇌하 수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결국 그 퇴화 기관이 흔적 기관이 아니다라는 거. 아까 나방 얘기는 했고 오리나우군이 이제 파충류하고 포유류의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화해진 거냐 한 거죠. 아니 그거는 뭐 하나님께서 동물을 하나는 좀 괴상하게 생긴 놈을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어떻게 중간 단계 아니고 그런 종의 특수한 형태가 각 종과 종 사이에 좀 특별한 부분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종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가 어떻게 중간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조새 같은 부분이요. 그 파충류하고 조류의 중간 단계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멸종된 옛날에 하나의 어떤 새였다라고 지금은 모두 다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조류하고 파충류 사이의 중간 단계 화석이라고 시조새를 얘기하고 우리가 옛날부터 배웠고 지금도 배우는 한 형태지만은 지금은 이거 많은 사람들이 새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라고. 우연하게 이 하종이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수많은 종 중에서 뭐 특수하게 아까 오리나구리처럼 뭐 특수하게 발톱이 달린 날개에 발톱이 달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종의 새는 아직 지금도 살아 있으니까요. 그죠? 그다음에 전이 형태 이것도 이제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포유류 고래가 포유류 아니에요, 그죠? 새끼가 젖을 먹고 살아났잖아요. 아기가 새끼가 바로 태어나가지고 그러면 바다에 있는 포유류 고래하고 그 소하고 같은 종 아니에요? 그럼 어느 날 어떻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육지에 사는 포유류 동물이 우연하게 물로 뛰어들어서 점차적으로 뒷다리가 이제 이렇게 변형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런 형태가 태어나야 되는데, 뭐,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중간 단계가 화석으로 많이 나타나야겠죠. 이제 화석으로 없다는 게 이제, 얘기가 되죠. 이런 진화가 일어났다면 중간 단계의 증거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오히려 반대예요, 이거는. 어류가, 어류에서 갑자기 양서류가 생기는데, 지느러미가 뒷다리가 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물론 이제 숨 쉬는 기간도 완전히 다르고요. 근데 뭐, 이거 중간 단계 화석이 있으면 되는데, 아마 화석이 하나도 없죠. 그죠? 그래서, 지느러미에서 그, 변형됐다는 중간 단계 전 형태의 형태가 하나도 없다. 라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비교해봐야겠는데, 아까 개통방세 발생설을 했는 해켈이, 우리가, 만약 우리 아기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그, 하나의 세포로부터 세포 분열하면서, 이제, 그, 갓난아기가 될 때, 우리가 지나해왔던 과정을 반복해서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개통방세설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거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왜냐하면 그 조사를 해봤더니, 하나님이 창조할 때, 자기, 동물의 새끼든지, 우리 어린 아기를 만들 때, 어떤 일종한 하나님의 스텝이 있겠죠? 그 스텝이 있는데, 모양이 조금 비슷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과정을 밟아서 어린 아이가 된다라고 얘기는 못하죠, 또 이제. 그죠? 그런, 근데 또 비교해부학에서 보면은, 해부학적으로 인류의 눈과 각각 동물의 눈은 무엇인가 하는데 이게 오징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인류의 심장과 가장 가까운 심장은 가진 동물은 뭐냐? 그 돼지거든요, 돼지.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결론은 뭐냐면은 겉모습을 보고 공통조사로 분류하는 것은 잘못이다. 동물의 구조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해서. 진화의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진화도 우리 이제 책에 보면 많은데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게 인류의 진화가 어떻게 됐냐? 우리가 지금 생물학 교과서도 그렇고
참 우리가 오슬로 피테쿠스 이후로 그 유인원의 계통이 어떻게 됐고 우리가 나도 어려서 학교에서 외웠던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떤 형태로 유인원들이 되어 있고 트리가 있고 하는데 뭐 이게 이제 계통도입니다. 그래서 오슬로 피테쿠스에서 이렇게 쭉 크로마뇽인까지 이렇게 진화가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 이게 자바인 유골이거든요. 그 자바인 유골이 그 전체 뼈가 다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머리부터 이게 다 나왔으면 또 얘기를 하겠는데 요 끝부분이 나왔어요. 끝부분이. 요 두 개 갖고 자바 원인이 됐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든 하는데 발견자 두 부인은 죽기 전에 이것이 긴팔 원숭이 뼈였다고 자기가 자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미 자기가 발표한 다음에 사람들이 자바인이 뭐 몇 번째 유인원의 형태라고 벌써 다 발표해가지고 사람 다 공부하고 있는데 자기가 죽었을 때 죽기 전에 긴팔 원숭이라고 자인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나도 그런 게 많이 있다는 거죠. 하이델베르기 같은 경우는 턱뼈를 근거로 해서 조립된 인간이에요. 그 다음에 네브라스킨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이빨 하나 가지고 이런 인간이었다고 가정했는데 이빨을 조사해보니까 멸종된 돼지 이빨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필드 타운인 같은 경우는 그 턱뼈로 이런 원인이 탄생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원숭이류의 턱뼈가 됐고 그 다음에 북경인 같은 경우는 자료를 찾아보려니까 이미 50만 년 전인가라고 얘기했는데 증거가 없다고요. 어느 누가 이제 뭐 뼈 하나를 발견해서 아 이거는 북경인이다 이거는 어떤 원인이다라고 발표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참조를 해가지고 그 얘기를 다 참조해서 했는데 정식으로 다시 조사해 보려니까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 발견한 사람이 증거가 이런 걸 해서 이런 증거는 어디 있다라고 찾아봐야 되는데 찾아보려고 해도 증거가 이미 다 소실되어 있다는 거죠. 누가 뭐 뼈 하나 발견해가지고 이건 이렇게 돼서 자기가 그 안에 창작을 해서 소설을 써도 어느 누구 말할 수 없던 상황이었죠. 이때 당시. 그래서 진화론이 풍비했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나는 유인원이나 중간화석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됐던 상황 속에서 뭐 이상한 뼈나 그런 거 한두 개 발견해서 이것이 몇 번째 유인원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참 황당하다는 것이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황당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그런 건 되게 많아요. 뭐 네안데르탈인 같은 경우는 그 케이프 박사가 발견했는데 조사해보니까 관절염을 앓은 노인의 것이었다. 라고 됐고 유기나이는 현재 오스트레일리아 북쪽에서 이하튼 인간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래서 지금 쭉 우리 같이 뭐 진화론 창조를 하는데 많은 분량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실 수도 있고 근데 진화론 창조는 개론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그래서 이 다음 수업도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다 한 번씩 훑어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내용을 가르친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진화론이 결코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여기 살펴볼 수 있겠죠. 근데 놀랍게도 과학적인 사실이 아닌데 그냥 많은 사람들이 다 진화론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고 있고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가설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신앙에서 너무나도 많은 피해를 받고 있고 우리 그 어린이들이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하고 교회에서 배운 내용 성경의 말씀이 너무나 다른 것이기 때문에 신앙과 나의 생활이 이제 아이가 분리되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신앙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신앙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하는 그 것입니다. 근데 창조과학을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 매스컴의 많은 부분들이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다큐멘터리를 보든지 무슨 TV 프로그램을 보든지 그 쓰는 작가들은 진화론적인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뭘 한마디를 해도 진화론적인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의 그 알게 모르게 세뇌가 되는 거죠. 진화론이 사실이 아닌데. 하나님 창조에 관한 말씀은 욥기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어?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았지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다음 천지만물과 인간 창조에 관한 신비한 그 다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교회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그 나중에 이루실 하나님의 그 오묘한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우리가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DNA 하나도 겨우겨우 분석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수준인데 DNA를 창조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내가 너 뭘 알겠느냐? 너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고 욕기에서 다니는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구절에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고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오늘 그 결론은 세 가지로 그 간략하게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지 않은 가설일 뿐이다. 자율발생설, 자연선택, 돌연변이, 긴 시간 이런 것들이 결코 진화론을 입증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이고 자연세계는 오히려 창조의 증거를 창조론을 증거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현대과학의 발전, 분자생물학이나 많은 화석학적인 증거는 생명체의 진화보다 각 종류대로의 생명체의 창조를 확실하게 지지한다라고 오늘 결론을 내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